잘 서셨습니까? 1분 남긴 했지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서 영장 전담 판사 고발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오늘 국회에 사법농단 피해자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사법적폐 세력 간의 재판거래로 빨갱이로 낙인 찍히고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정당이 해산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분들입니다. 사법농단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90%의 영장기각률, 그 장본인인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오늘 사법농단 피해자들께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할 예정이고요. 기자회견 직후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김종재, 민청학면, 긴급조치 사람들 이사님, 조양원, 이석기 내란음모 구명희 피해자 당사자, 황선금 원풍 모방노조 해고 노동자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저 단체 이름이요. 민청학면 계정사학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또 한 분 오셨고, 저는 긴급조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재인데요. 제가 세 사람이 있기로 해서요. 제목은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 고발 기자회견문.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청계피복노조, 민청학년개정사업회,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부당대책위, 이석기 대란업무사건 규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천납 피해자한테 등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부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박범석 판사는 현재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법원은 공식 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 재판거래 의혹 존재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언중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 협조는 말뿐이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악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3일 유해영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8년 9월 5일 유해영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부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 검토 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기밀자료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6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7일 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0일 대법원의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하였고 박범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였습니다. 유해용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 후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기밀자료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하였던 심의관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행정처의 고위 간부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영의 기밀자료 파기 등은 형법 제115조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검찰의 합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해영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하였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영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입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관행이라는 점, 나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사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박범석 판사는 유해영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 재판 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여 탄핵 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백승우의 12명 일동입니다. 네, 민중당은 양승태 잡는 민중당이라는 마음으로 사법적폐 청산 투쟁에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0일에도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3차 국민대회에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 당사자분들과도 끈끈하게 끝없이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